358쪽 보세요. 군자 이성덕이 행하나니 일가견지행야라. 아, 참지위연야는 은이미현하면 행이미성이라. 아, 시 군자 불륭야하나니람. 덕지성의 기사가견자는 행야오. 덕성이후의 가시여용이님. 초방참은 미현하야. 기행이 미성하니 미성이면 미저야람. 시이로 군자 불륭야니람. 성덕은 기성지덕야니 조군은 고성덕이루됨. 단기행이 미가견이람. 군자학이 취지하고 문이 변지하며 관이 거지하고 인이 행지하나니. 여발현룡제전 이견대인이라허니 군덕야람. 성인체하야수 이현이 미드위즈 진덕수업이님. 학 취문변은 진덕야오. 관거인행은 수업야람. 군덕이 저의 이견대이니 진이행지님. 진거기위자는 순우야오. 진행기도자는 이부야람. 개유사자야 이성대인지덕이라. 재연군덕은 이신명구이지 위대인야람. 이제 마지막으로 주역공 건계를 여섯 번 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자 이 성덕 위행하나니. 군자는 덕을 완성한 것으로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덕을 갖춘 뒤라야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일가견지 행야라. 그 날로 볼 수 있을 때 행하는 것이더라. 잠지위였냐는 근데 잠길 잠자 잠이라고 말을 한 것은 은이 미현하며 숨겨져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행이 미성이라. 실행을 하지만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미자가 있으니까 아직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시로 이렇기 때문에 군자는 불용냐 하나니라. 군자는 쓰지 않는다 이거죠. 이 불자는 아니불자 있잖아요. 우리 흔히 아는 아니불자. 그 아니불자와 이 불자가 구분이 되는데
그 아니불자하고 요 불자는 이 불자는 실천이 따라올 때, 실천이 따라오지 못할 때, 그럴 때이 불자를 쓰고요. 그 아니불자 그 자는 단지 부정하는 쪽으로 쓰일 때만 써요. 그래서 이 가만히 파악을 해보시면 분명코 이거 행동이 뒤따르는데 행동이 그러지 못할 때는 요 불자를 써요. 그런 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덕지성의 기사 가견자는 행량. 덕이 완성됨에 그 일이 볼수 있는 것은 실행할 수 있고 행하는 것이고, 덕성 이후에 가시어용이니 덕이 완성된 뒤에라야 가히 쓰는 데, 쓰여지는 데에 시행이 되니. 초방 잠은 미현하야, 초구가 바야흐로 물에 잠겨 숨겨져서 미현, 아직 드러나지 못해서 기행이 미성하니 그 행함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으니, 미성이면 빚어야라. 아직 완성되지 못했으면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는지라. 시로 이러므로 군자는 쓰지 않는 거다. 성덕은 이성지 덕이 아니, 성덕이란 덕이 완성됐다라는 말이니까 이미 완성된 덕이니, 초구는 고 성덕이로되, 초구는 이게 왜 완성됐다 이렇게 썼을까요? 건괘는 순수한 양들의 집합이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는 첫 번째 양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저께 이제 16강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16강 엔트리 멤버 거기 23명에 포함됐어. 벤치만 지금 계속 지키고 있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도 뭐예요? 이미 성덕이 된 거예요. 성덕이에요. 그죠? 선수로 뽑혔으니까 한 번도 뜨지는 못했지만, 그런 경우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이성지 덕이 아니, 초구는 고 성덕이로되, 초구는 진실로 덕은 완성이 되었지만 단 기행이 그 행함이 미가견이라. 응? 아직 볼수 있지 못할 뿐이라. 그러니까 아직 벤치만 지키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구의효로 이제 가는 거죠. 군자 학이 취지하고 문이 변지하며 관이 거지하고 인이 행지하나니, 이 학이 취지 문이 변지, 여기서 학문이 나온 거예요. 우리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배울 학자 물 문자 쓰는 거예요. 군자는 배워서 모으고, 배워서 자기가 이것저것 다 모아야 돼요. 지식 다 붙고 문이 변지하며,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요? 첫째는 자기한테 묻는 거예요. 둘째는, 그게 물을 때 이치에 맞는지 물어야 되잖아요. 도에 맞는지 물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배워서 이것저것 다 모아놔요. 내가 박학다시라고 하는데 박문 많은 것을 공부하지만 결국에는 물어서 변지. 이거 쓸 것인지, 못쓸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며, 관이 거지하고, 너그러울 관자요. 너그러움으로써 거지, 거기에 거하고, 인이 행지하나니, 사랑으로써 실행하나니. 여괄 현룡제전 이견 대인이라니 군덕야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학이 취지하고, 문이 변지하며, 관이 거지하고 인이 행지하는 그 자체가 뭐다? 군덕이라는 거예요. 군주의 덕이 이렇게 갖춰진다 이 말이에요. 되셨죠? 성인 제하야, 벌써 학이 취지 문이 변지 관이 거지 인이 행지 한다면 벌써 성인의 작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인 제하야, 성인이 낮은 자리에 있어서 이현이 미득이죠. 비록 이미 다 드러났어. 자신의 학문과
이게 다 드러났어. 그렇지만 미득이 아직 그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됐다면 뭐 합니까? 진덕수업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죠? 덕을 진보시키고 수업, 업을 닦을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 학취문변은 학이취지 문이변지 학취문변 이네 글자도 좋죠? 네 글자는 진덕이요. 덕을 진보시키는 방법이지요. 그렇지요? 학문을 진보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학이취지 문이변지예요. 관거인행은 너그러움으로 거하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인행 사랑을 실행하는 것은 수업에 업을 닦아나가는 군자의 업을 군주의 업을 닦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군덕 이전에 군주의 덕이 이미 드러나매 이견 대인을 봄이 이루되 진이 행지이다. 나가서 행할 따름이다. 다시 말하면 이견 대인이 진이 행지이니 대인을 보고 진이 그 자리에 나가서 행하는 것이 이루을 뿐이니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이런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 해도 그 코치의 도움, 감독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진거 기리자는 그 지위에 나가 거하는 것은 그 지위에 나가서 거했던 그 실예는 순임금이 천자가 되기 전에 요임금 앞에 가서 했잖아요. 그리고 우임금도 서경에 나와 있어요. 우임금도 순임금 때에 그 순임금 앞에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 예가 될 것이고, 진행 기도자는 나가서 그 도를 펼친 사람은 누구냐? 이부다. 이는 누구예요? 이윤. 부는 부열. 이윤이나 부열 같은 사람이 그 경우에 해당되더라. 계유사자하야 대개 이네 가지로 말미암아서 이성대인지덕이라. 이 학이취지 그 아까 시작했던 그네 가지를 통해서 성대인지덕 대인의 덕을 완성하더라. 재연 군덕은 거듭 군덕이라고 말한 것은 이 신명 구의지위 대인야라. 깊이 구의가 대인이 됨을 깊이 밝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거기까지만 하지요.